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상담한 사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또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 한 번 정도 생각해서 답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강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결혼 생활 이분이 지금 7년 차입니다. 여성분인데 자기는 이런 사주에 대해서 깊게 보지 않고 가볍게 길거리에서 읽는 건 아니면 사주 카페 이렇게 봤는데, 우연하게 친구 찾아서 친구를 따라가서 어느 무속인 집을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 사주를 대니까 결혼을 지속하기가 힘들다. 당신 남편 사주에는 결혼을 두 번 하는 팔자다. 결혼을 두 번 하는 팔자. 이제 이분이 이 소리를 듣고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또 소개를 받고 저를 찾아왔는데, 한번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편 사주의 유형 자체가 어떤 유형이냐? 일간이 갑목입니다. 갑목. 갑목. 태어난 글이 기고 태어난 시가 무스트입니다. 자, 제가 전체를 적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무속인이 이걸 보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갑목을 갖고 있다. 갑목. 갑목을 갖고 있는데 사주에서 천간에 정재와 편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재입니다. 정재. 여기는 편재고요. 편재. 씨의 편재를 갖고 있고 정재죠. 양쪽에 남편 사주에서 남편 양쪽에 여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혼을 하고 당신과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가느냐? 이런 질문을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 당신과 함께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있는 유형은 본처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절대 이 갑기 기토를 버리지를 않아요. 기토를요. 먼저 천간에서 먼저 갑기 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월 일시에서 그 다음에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시상 편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두 번 결혼을 하느냐, 두 번 결혼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두 번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이 결혼을 두 번 하느냐? 똑같은 정편제를 갖고 있는데 갑기 갑목을 갖고 있는데 무토를 갖고 있다. 기토를 가지고 있다. 갑목을 가지고 있는데 양쪽에 정편제가 똑같이 있어요. 정편제 위치만 다릅니다. 위치 순서가 달라요. 여기는 태어난 월에 편제가 있고 편제. 시에 예를 들면 기토 있습니다. 정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거의 10중 8구 이혼을 하고 이쪽 기토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결코 바람을 피워도 본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연월에 있는 것, 연월에 있을 때는 본처, 뒤에 있을 때는 후처, 아니면 새로운 만남, 제2의 만남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편재고 기토가 정재예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어떤 사람 편재니까 이것은 애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본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주에서는 연월일시 순서가 여기에 편재가 있어도 이것이 바로 본처를 이야기해주고 애인이 아니고 본처고 여기는 후처에 해당이 됩니다. 성향이 본처가 편재니까 스케일이 좀 크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죠. 편재 같은 아내다. 여기는 정재니까 아기자기한 그런 여성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편재지만 이게 지금 본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본처.
첫 번째 결혼한 여성. 자, 여기는 바로 정제이죠. 갑기 합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딱 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을 되면 아무리 편재가 여기를 유혹한다 해도 이런 경우는 바람은 피워도 본처를 결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버려요. 본처를. 이런 경우는 항상 대기 상태에 있다 그랬죠. 언제든지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성이 이런 유형에 내가 남자를 만났는데 정편제가 혼재되어 있다 이런 유형이라면 200년 300년 기다려도 갑목이 무토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항상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정리하고 당신한테 갈게 기다려. 그럼 무토는 기다리죠. 그래서 200년 300년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려도 200년 300년 기다려도 결코 가지를 않습니다. 말로만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를 하겠죠. 갈 때 정리하고 갈게. 그런데 정리하고 못 갑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놔둬도 먼저 여기가 항상 먼저 여기로 와요. 직장 생활에도 먼저 애인 집을 들렸다가 나중에 본처 집으로 가는 것이 자기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여기를 방앗간 참새 방앗간 들렸다 가는 것이고 여기는 바람을 피도 아내한테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다 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간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또 다르게 또 설명하면 이 편재가 스케일이 크니까 갑목에게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물량 공세하면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와라. 그런데도 이 갑목은 열 번 흔들려놓고 이 본처만 보면 자기 처를 보면은 그런 마음이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쏟아부어도 물량 공세도 여기는 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뭘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한테 줘요. 뭘 줘요. 뭘 주면서 갑기 합을 하죠. 합신이 됩니다. 합신.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이제 기토로 간다는 건 내가 희생하고 너한테 갈게 하거죠. 쭉 자기가 주면서 가고 여기는 자기가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돈 버는 걸 집 사주고 어떻게 주고 뭘 주면서 조금씩 여기에 다 공급을 해줬고 여기는 그러니까 배고프겠죠. 일로 숨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기토는 가만히 있어도 결국 뭐냐 갑목이 함께 살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똑같은 정편제인데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시에 있는 것이 시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오히려 이혼이 성립된다 이렇게 봅니다.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그래도 세상사 살다 보면 충파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충파가 있는데 지지에서 충파가 있을 때는 어떠냐 그래도 이렇게 안 가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사주에 갑인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예 이렇게 있고 하나가 열리면 이게 기축이다 이렇게 있을 때 기토가 이제 축에 뿔을 갖고 있습니다. 뿔을 가지고 있어요. 무토가 물량 공세하고 엄청나게 많이 갑목에게 무토가 온갖 걸 다 해줘도 이 기토가 왜 안 가냐 가고 싶은데 아내를 보면 이게 바로 조강지처입니다. 조강지처. 아내가 축에 있으니까 온갖 고생하고 마음고생하면서 자기가 어떤 걸 해도 이게 다 참고 견디는 아내야. 자기가 보니까. 미련하고 곰탱이지. 미련 곰탱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다 그걸 다 이해를 해. 자기가 이해를 해주는 거야. 여기는 화려한 여성이지만 연하기 참 좋지.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갑목이
정말 가고 싶은데 아내 가고 싶은데 왜 못 가냐? 여기에 어떤 머릿속에 있냐? 조강 지쳐버리면 안 되지. 자기가 또 이런 양심을 가져요. 또 이런 경우 또 내 아내가 너무나 많이 고생했어. 이 기축이면 아내가 건강도 조금 안 좋네. 이렇게 벌써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 감목 자체는 이런 경우 아내 놓아두고 새로운 새집 제2의 삶을 차리지를 못한다. 이거 안 차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떠냐. 갑인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는 더욱더 이때는 자기야. 자기 자신이 갑기하고 철저히 합신 묶어놨기 때문에 버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양쪽을 넘나들면서 여기도 가정생활 잘하고 여기도 만나고 이런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버리지 않는다. 예전에 그 탤런트 이덕화 씨가 그런 한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분이 TV에 어떤 문구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는 바람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런 유형이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내한테는 잘하고 최선을 밖에서는 또 애인을 만날 수 있으나 가정은 안 보내. 그러니까 이 무토는 꿈 깨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애인으로서 만족해줘야지 내 편으로 끌어당기기는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이런 유형은 정신적으로 이미 이 기토에게 갔기 때문에 혼이 일로 갔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온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고 간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에게 재물을 주어도 아내에게 좀 많이 이혼한다 해도 일로 좀 주고 가고 가지만 이런 경우는 자기의 역량 갖고 있는 것을 다 일단 가지고 가서 쪼개고 가서 자기가 하나도 손에 안 보고 이쪽에 털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조금 아픔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만 건드리면 살짝만 건드려도 밑에 지저 살짝만 건드려도 나는 일로 넘어갑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죠. 저에게 의뢰한 사람은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이런 유형. 그래서 제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는 오히려 편제 재물로 생각해보자. 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재물. 일단 뭐냐면 재물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신이 소홀하면 충분히 여기 편제를 만나서 바람을 피울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화려하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역량도 잘 발휘해줘라. 지금껏 잘 살아왔으니까 7, 8년 잘 살아왔으니까 향후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가면 이것을 애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재물로서 취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당신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이 나 몰라라 했을 때는 감목 자체는 당신 가정은 충실히 가정생활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무토가 화려할 수가 있다. 스케일이 크니까 감목은 이 사람한테 만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게 보겠죠. 두드러 까든 어떻든 쥐어박든 아니면 어떻게든 잘 이런 경우는 내 편으로 만드는데 일단은 이 감목 자체가 기토에게 합신을 했어요. 합신했는데 뭘로 가냐면 기토로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기토에게 가니까 이 감목 자체는 이 아내에게는 모든 부분에서 져준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걱정이 없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천간에서 정편제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간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은 지지에서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지지. 천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천간은 투명이다 이 말이에요. 투명.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개적으로 바람을 피울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비밀스럽게 할 수가 있다. 이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 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두 줍 살림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그 제2의 이혼하고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코 재혼하지 않는다. 결코 하지 않는다. 똑같은데도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